영어에서 3대 일치가 있다 그랬죠? 3대 일치. 무슨 무슨 일치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수, 시, 내, 용. 수는 뭐라 그랬어? 수의 일치, 시제 일치, 내용 일치.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렇죠? 수의 일치라는 게 뭐예요, 근데?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써라.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주어가 복수인 게 맞게 써라. 그런 얘기지, 그렇죠? 근데 저게 생각보다 오답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 얘기야. 그래서 오늘 수의 일치에 관련해서 나오는 모든 유형의 문제에 대한 거는 다 다루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일단 제일 쉬운 거, 주어 자리에 every나 each가 나왔다. 주어 자리에. 단수야, 복수야? 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어려운 건 이거죠. Every student in the class. 그 학급에 각각의 모든 학생들은, 그럼 이거 대부분 다 every student 그랬으니까 단수로 봐, 복수로 봐? 복수로 보죠? 근데 주어 자리에 every나 each가 있으면 그건 뭐라고? 단수라고. 저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every each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얘는 단수다. 두 번째, either A or B. 일단 무슨 뜻이에요? either A or B. 겸손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가요? 또 틀릴까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걸까? 틀릴까봐. 야, 이건 좀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자, either A or B는 A 혹은 B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선 A가 주어일까? B가 주어일까? B가 주어.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 Either you or he is a responsible for it. 자, either A or B입니다. 너나 그 남자가, 너 아니면 그 남자가 그 일에 책임이 있어. 그럼 여기서 you를 주어로 봐야 되냐, he를 주어로 봐야 되냐, 이거야. 뭐가 주어라고? he가 주어라고. 그러니까 is를 선택해야 된다고. 본동사에 가까운 게 주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동사에 가까운 게 주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neither A nor B. 얘는 무슨 뜻이에요? neither A or B가 A 혹은 B이다 그랬잖아. 그럼 neither A nor B는 not either, not or. 이거를 줄인 게 neither하고 nor이잖아. 그래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이거는 A가 주어다, B가 주어다. 어? 아까 얘기했잖아. 주어 자리에서 가까운 게 주어라고. 얘가 주어라고. 알겠어요? 이것도 또 예문 써야 될까? 자, neither they nor she. 자, 그들도, 그녀도, 그들도, 그녀도 responsible. 썰이 그러면 그들도 그녀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럼 그들이 주어야, 그녀가 주어야? 그녀가 주어니까 이제 쓴다 이거지. 이것 때문에 아
이게 쓰면 안 된다. 이거 여긴 지금 B동사 갖고 얘기해서 좀 쉽지요. 저러면 일반 동사 나오고 막 그러면 되게 헷갈려 합니다. 수의 일치에서 지금 이런 정도는 그냥 ABC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이 나오는 거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무슨 뜻이야? 아니야. A뿐 아니라 B도 그런 얘기죠. 여기도 A가 주어예요? B가 주어예요? 이가 주어라고, 이가 주어라고. 이것도 not only you but also he is responsible for it. 그러면 A 너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거기에 책임이 있어. 그런 얘기죠. 너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책임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얘가 주어니까 이지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 as well as B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 그렇지. Not only but also B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요. 얘는 거꾸로 B뿐 아니라 A도가 되는 겁니다. A가 주어라고 B가 주어라고. 여기서는 A가 주어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게 약간 골치 아픈 건데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면 저런 것 때문에 수의 일치에 틀릴 일은 없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건 조금 어려워요. 일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표현. 자, 뭐가 일부 표현이냐면 all도 일부 표현입니다. all, some, rest 또는 몇 퍼센트 또는 분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자, 38%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 38%는 단수야, 복수야? 일부는 깨끗하고 일부는 더러워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그렇죠? 일부는 단수야, 복수야? 말 좀 해다오. 어차피 50% 확률 아니냐? 어? 아이고 참. 자, most, 뭐 half 이런 것들이 다 일부를 나타내주는 표현인데 일부 표현은 단수요 이거나 복수요 뭐 이거나 그러면 무조건 땡이에요. 어? 무조건 땡이에요. 요거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3분의 1, 3분의 1. Of the apple, 그 사과의 3분의 1은 rotten, 썩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거 3분의 1만 가지고는 얘를 단수다, 복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일부 표현은 어떻게 된다? of, 이후가 결정하는 거예요. of, 이후가 단수냐, 복수냐를 결정하는 거야. 여기 지금 of 이후에 the apple 그랬으니까 단수야, 복수야? 이것도 또 틀릴까봐 얘기 못하는 거야? 단수잖아요. 그 사과의 3분의 1은 썩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사과가 있다고 쳐봐. 어? 그러면 요 사과의 3분의 1은 요 정도잖아, 요 정도. 그럼 이거는 요 부분은 썩었다 그런 얘기잖아. 너희들이 사과를 보면 그 썩은 부분을 도려냈어. 3분의 1을. 그거 단수야, 복수야? 당연히 단수지요. 여기는 of, if가 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수구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똑같이 3분의 1의 one third of the nine apples. 그 아홉 개의 사과들 중에서, 네가 준 그 아홉 개의 사과들 중에서 3분의 1은 썩었더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어부 이후가 지금 아홉 개의 사과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복수잖아요. 여기에 3분의 1은 지금 몇 개야? 3개잖아. 이 3개는 지금 단수야, 복수야? 복수잖아요. 3개가 또 단수인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 좀 해. 여기 지금 우리 누가 있냐? 응? 그 동룡이라고 아주 답변 되게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걔는 자기 스스로가 답변해놓고 맞았나 틀렸나 궁금하면 두 개, 세 개를 막 얘기해. 내가 얘기해줄게, 여러분.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 이거요. 막 그랬다가. 아, 얘기해준다니까. 아, 이거요? 걔는 뒤에, 뭐, 저, 누나들 앉아있고, 뭐, 형들 앉아있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걔가 수업이 있을 때는 심심하진 않아.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말을 하니까. 너희들 너무 재는 것 같아. 자, 여기 지금 어부 이후가 복수니까 얘는 무슨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게요. 7번에. 자, 관사가 나왔는데 명사 and 명사 이런 형태가 나와 있어요. 이건 단수다, 복수다? 얘는 단수다. 예를 들어서 the teacher and poet 그 선생님이자 시인인 분은 관사는 명사가 나온다는 신우라고 그랬지, 그치? 근데 and 뒤에 명사 두 개를 하나의 관사가 이어졌어. 이런 경우는 단수 취급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사 뒤에 명사 and 관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얘는 복수예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 같지만은 얘를 갖다가 the teacher and the poet 이러면 그 선생님과 그 시인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것도 단수 복수를 계산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여덟 번째가 더 플러스 형용사가 있죠. 대체로 더 플러스 형용사만 나왔다. 그러면 뒤에 뭐가 생략되는 거예요? people이 생략이 돼서 얘를 우리가 복수 보통 명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수 보통 명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뭐 예를 들면 더 영 아 젊은이들은 이거죠. 젊은이들은 아 energetic 아주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물론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갖고 더 deceased 이거는 고인이야, 고인 돌아가신 분 고인 또는 더 플러스 수상명사가 나왔다. 더 플러스 수상명사 나왔다. 이때도 예를 들어서 더 뷰티 그러면 그 미, 진선미 할 때 미, 아름다움 이게 아니라 얘는 미인이라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더 플러스 수상명사는 단수 취급을 해준다.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올 때 그 복수 보통 명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고인을 나타내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더 플러스 추상명사가 나올 때는 보통 명사로 바뀌어서 그냥 단수로서 미인 어떤 한 미인을 얘기해주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A number of 길라잡이 50쪽 그러면 뭐 생각은 안 납니까? 어? 길라잡이 50쪽 그러면
수량 형용사 나오는 페이지지요. 어넘버 오브는 많은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많은. 셀 수 있는 거에 쓰는 거고요. 얘는 복수가 나올 때 뒤에 3을 사용되는 거죠. 복수가 나올 때. 그러니까 어넘버 오브가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형용사. 이거 다음에 명사가 나오지요. 당연히. 어넘버 오브는 형용사로서 많은 이란 뜻을 나타내주고, 이거 뒤에는 꼭 복수 명사가 나오며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 대비돼서 더 number of가 나온다. 더 number of. 요건 무슨 뜻이야? 얘는 요거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number of 전체에는 요거의 숫자 그런 말입니다. 모모의 수. 그래서 얘는 모모의 수 그런 뜻이고, 얘는 단수 취급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칠판 10번에 가서요, 선생님이 이제 묶어주기를 잘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이 자리에는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 나올 수도 있고, 뭐 ing 나올 수도 있고, pp 나올 수도 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뼈대 구조를 일단 잘 구별해야 돼. 얘가 주어니까 이거에 맞춰서 동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뼈대 구조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지난번에 xyz 해석법 했잖아. 묶어주는 그 y 속에 들어있는 거. 근데 마침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어떤 y가 y 부분의 마지막 명사가 복수다. 그래서 복수를 취급하면 안 된다 이거지. 얘가 복수여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히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일 때 요거 되게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실판에 필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요까지 하고 2차 시작할 때 그거 먼저 설명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필기.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거의 길라잡이 24페이지, 길라잡이 24페이지 왼쪽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라잡이 24쪽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예문을 하나하나 잘 봐야 돼요. 너 지금 오른쪽에다 필기하는 거야? 왼쪽에 여기 선생님이 쓴 거에 대한 더 자세한 예문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확인을 하라고. 굳이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막 설명하고 이거 책복으로 왔다 갔다 할까봐 그냥 다 영작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아주 쉬운 걸로, 짧은 걸로. 근데 선생님 길라잡이 왼쪽에다가는 각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있고, 예문이 하나하나 다 들어있잖아, 그치? 그거 조심하면 된다 이거야. 2차 시대는 조심해야 될, 이것도 다 조심해야 될 수일치인데, 이런 것들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에서 할 거는 뭐냐면, 야,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많이 틀려. 좀 복잡해. 단순지 복수인지 판단하는 거가,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걸 몇 개 이제 정리를 하면 2차 시 수업, 내용이 될 거예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필기하세요.